광주 서갑의 국회의원 재선거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후보는 여당 의원의 필요성을, 평화당 김명진 후보는 여당 견제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원 광주 서갑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후보와 민주평화당 김명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송갑석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고 김명진 후보는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 송 후보는 문재인 정부 성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에도 여당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려운 경선 과정을 시민과 함께 이겨낸 만큼 민심도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와 서구의 현안을 풀어나가고 또한 광주와 서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꼭 한 명 필요한 시기입니다. 김명진 후보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의 가치를 지키고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민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 보고 진짜, 특히 도덕성, 자질, 검증된 정책 역량을 꼼꼼히 따져보고 찍어야 되겠다.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광주 서갑 국회의원 재선거는 현재 광주의 민심과 차기 총선의 풍향을 알아볼 수 있는 전초전의 성격이 짙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입성하느냐, 민주평화당이 수성하느냐를 두고 양보 없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거일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일주일. 송갑석 후보와 김명진 후보가 운명을 건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